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저 방송 잠깐 중간에 게스트분하고 인사 나누고 우리 PD님들하고 다시 세팅하는 제 모습이 다 그냥 광고에 송출이 돼가지고 머쓱할 때가 있습니다. 빨간 옷을 입고 온 이유는 한국 증시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국 증시를 기준으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를 기원하고자 요즘 너무 주가가 우울해서 옷이라도 좀 빨간 옷 입고 와봤습니다. 제가 감히 미국 증시 기준으로 색깔을 입었겠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동업자들인데 자 그런 의도고요. 아, 우리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의 그 외삼촌이 누군지 여쭤봤죠. 아주 중요한 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 통해서 저도 많은 거 배워서 여러분들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자리에 와 계십니다. 미래에셋증권 김수진 연구위원 저하고는 오랜만에 또 다시 만나 뵙네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재택근무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회사 전체가 재택근무세 아니면? 아니요 저희 한 30% 정도만 재택근무 권장. 네. 네. 뭔가 좀 바뀌신 것 같았는데 재택근무 때문에 분위기가 좀 바뀌신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글로벌 라이브 청취자분들께 어떤 소식 전해주시려고 왔나 살펴봤더니 다양한 메타버스 관련한 미국 주식을 새로 소개시켜드리려한다. 이걸로 오셨네요. 네. 그럼 저희들 머릿속에선 당연히 아이고 또 로블록스 얘기를 네. 하려고 했더니 그래서 가로치고 로블록스 말고 라고 써주셨더라고요. 네. 자 사실 저희 로블록스 말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보통 메타버스 하면 미국 주식 중에서는 이제 로블록스랑 유니티 네. 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그 어떤 가치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 안에 굉장히 다양한 산업이 연관이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하면 보통 플랫폼 기업 네. 아니면 게임 예. 콘텐츠 기업 이 정도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메타버스 세계를 구현시키기 위한 인프라 솔루션들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인프라에 대해서 네. 인프라 소프트웨어 인프라 솔루션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아, 그 생각은 못했네요. 그렇게 다양한 시각적인 그 저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보내려면 진짜 그거에 수반되는 인프라도 필요한 건데 네. 예, 그러면 어느 것부터 살펴봐야 될까요? 우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첫 번째는 이제 그래픽 우리 3D 네. 안에서 이제 아바타들이 움직이는데 예. 그 아바타들을 만드는 3D 소프트웨어 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엄청나게 메타버스를 할 때 우리 AR, VR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이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 우리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네. 먼저 저도 어설프게 좀 들은 거는 있는데요. 한번 용어 한 번만 정리해 주시고 시작할까요? 네. 네. 엣지 컴퓨팅이 뭘까요?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면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다음이 엣지 컴퓨팅이다라고 네.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건 우리가 커다란 그 퍼블릭 데이터 센터 우리가 잘 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납품하는 데이터 센터가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커다란 퍼블릭 데이터 센터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중앙 집중형 방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용자가 있으면 굉장히 멀리 떨어진 퍼블릭 데이터 센터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첫 번째는 지연 속도 문제가 있어요. 너무 거리가 멀다 그렇겠죠.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병목 현상. 예. 트래픽이 그곳에만 모이다 보니까 아. 이제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보안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원래는 우리가 각자 프라이빗한 서버를 쓰다가 예. 퍼블릭한 서버를 써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병목 현상이 보안 이슈가 네.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 엣지 컴퓨팅이에요. 네. 그래서 이용자와 엄청나게 큰 고성능 퍼블릭 데이터 센터 사이에 예. 중간중간에 소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비를 해서 간단한 기능은 소규모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엣지 컴퓨팅 개념. 그러니까 이게 중앙 집중형 방식을 분산하는 게 이
엣지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이 사실은 우리 자율주행차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테슬라로 대표되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시간이 0.1초만 늦어져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차량 가까운 곳에 데이터 센터를 세워서 이제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들은 빨리빨리 처리해서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해야 된다. 이런 컨셉까지 가는 게 엣지 컴퓨팅이거든요. 야, 그러면 이거는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여러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산업 전반의 방향성에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야, 이런 지금 관련 주식들 미리 살펴두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이런 주식들은 근데 지금 사실은 이미 먼저 하나씩 네. 많이 성장을 했고 아니 뭐 벌써 다 오른 거예요? 벌써 다 올랐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네. 그 사실은 2020년이 네. 너무 결정적인 어떤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모멘텀이 예.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빨리 오른 종목들은 아. 있죠. 그래서 그 종목들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제가 CDN이라는 네. 기술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관련된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CDN이라는 기술이 바로 이 엣지 컴퓨팅에서 나온 컨셉인데 네. 기술력인데요.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는 단어의 약자예요. 예.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세상에서 이제 아바타들이 3D, 예. 뭐 4D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요. 그러면 3D 같은 경우에 우리가 넷플릭스로 UHD 넷플릭스 영상을 보는 것보다 최소 몇 배의 데이터가 소모가 되는지 아시나요? 한 10배 되나요? 아, 10배까지. 그러니까 이게 최소로 기준, 네. 최소 기준으로 했을 때 4배 정도가 4배. 필요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해요. 그죠? 그래서 그 넷플릭스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평범한 화질로 봤을 때 3Mbps, 그러니까 예. 1초에 3MB가 움직일 수 있는 전송 속도가 필요한데 AR 같은 경우에는 100Mbps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3Mbps에 비해서는 뭐 30배 넘는 수준으로 네.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막 큰 용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들이 고민에 빠진 게 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등장한 기술이 바로 이 CDN이란 기술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VR, AR, 이제 오큘러스 같은 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조금 이게 너무 용량이 커서 버퍼링 되게 많이 심하다고들 맞아요. 불만 네.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25Mbps를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가 깔린 곳이 전 세계에 사실 5%도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되지 않는다고 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CDN인데요. 이 CDN 기술은 어떤 거냐면요.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을 네. 만약에 이제 교수님이 오징어 게임을 네. 보신다고 딱 클릭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넷플릭스 서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버가 미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 그래서. 늘 궁금했어요. 네. 미국에 있는데도 넷플릭스는 반응 속도가 진짜 빠르나요? 엄청 빠르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CDN 덕분이거든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누르면 먼저 교수님이 저희 우리나라에서 만약 1번 타자로 여의도에서 네. 오징어 게임을 클릭했다. 네. 그러면 맨 처음에는 이제 미국 서버에 요청이 가요. 예. 그럼 미국 서버에서 여의도까지 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중간중간에 예. 이 데이터들이 거치는 데이터 센터, 거점 데이터 예, 센터들이 예. 있어요. 예.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만약에 오징어 게임을 클릭해서 본다 했을 때 그 거점 데이터 센터에 네. 넷플릭스가 흔적을 남겨둡니다. 그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두 번째 이용자가 클릭하면은 거기서 보내는구나. 네, 여의도에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 센터에.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엄청 오리지널 서버는 미국에 있지만 중간중간에 있는 서버들을 활용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바로 CDN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CDN 기업들이 사실 2020년에 주가가 엄청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이 클라우드 플레어, 티커가 네. NET예요. NET. 네. 그 기업이 이제 1등 기업이고요. 네. 2등 기업이 아카마이 테크놀로지라고. 아, 잠시만요. 아카마이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예. 티커가 AKAM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카마이가 원래 기존의 CDN이란 기술력을 처음 가지고 나온 회사인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레거시 기업이기 때문에 예. 조금 클라우드 방식으로 바뀔 때 뒤쳐졌어요. 아.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1인자는 클라우드 플레어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플레어 고객사 같은 경우 결국 네. 이제 이 기업들은 고객사가 되게 누구냐가 중요한데 네. 구글, 뭐 페이스북, 아마존 우리가 아는 유수의 기업들을 다 고객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로블록스도 고객사고요. 뭐 쇼피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네. 바로 이 클라우드 플레어의 고객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카마이는 사실은 주가가 그렇게 생각보다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왜냐하면은 이게 원래 레거시 기업이었기 때문에 시스템이 클라우드로 바뀔 때 좀 따라오지 못한 경향이 있어서 고객사는 되게 훌륭해 보이지만 그만큼 실적이 안 나오는 경향이 네. 있고요. 클라우드 플레어 같은 경우도 이제 2020년에 우리가 다들 집에 격리되어 있으면서 엄청나게 예. 많이 게임도 하고 넷플릭스도 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트래픽이 너무 급증해 버리면서 그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메타버스라는 그런 세상 자체가 예.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는 네. 시장 그 산업이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결코 늦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제나 요즘 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좀 불안한 장세에서는 오히려 이제 좋은 주식을 저희가 고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 플레어 같은 CDN 기업들은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CDN 기업 중에서 페스틀리라는 회사도 있긴 있거든요. 네. 그 회사는 어떤가요? 페스틀리라는 회사는 또 마찬가지로 CDN 기업인데요. 약간 저는 이제 다르다고 설명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윈도우가 있고 도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 도스는 이제 검정색 바탕에 우리가 잘 모르겠는 용어들이 맞아요. 이렇게 있었기 예. 때문에 전문가들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예. 이제 윈도우라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을 했죠. 네. 클라우드 플레어는 윈도우를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페스틀리는 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구비한 기업만이 페스틀리를 이용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페스틀리가 좀 더 고객사가 중요하고 어떤 고객사한테 우리가 어떻게 공략하느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어떤 고객 한 단일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좀 심하고요. 매출 부침이 좀 크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도 조금 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CDN 회사 크게 세 가지 종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요즘 마음이 급합니다. 요즘 저희 계좌들이 좀 남을 배려할 때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조금 더 좀 이쪽 회사들이 조금 더 주목해 보시죠. 추천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어디입니까? 그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예. 기업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래픽 소프트웨어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하면 사실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그 그래픽이 얼마나 네. 자연스럽고 그렇죠. 예쁘냐 그런 것들일 텐데요. 우리가 사실은 게임 이렇게 하면 로블록스, 유니티만 생각하시는데 유니티와 로블록스를 있게끔 한 그 네. 3D 이미지를 그래픽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 아시는 기업이 있을 텐데요. 저는 그런 3D 돌릴 때 엔진 제공하는 유니티를 옛날부터 주목해가긴 했었죠. 네, 그것도 관련된 거예요? 사실 유니티도 관련이 됐어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어도비. 네. 사실은 어도비가 그런 기업들의 기반이 되고요. 아, 그렇긴 하겠네요. 또 하나의 기업은 오토데스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토데스크라는 기업을 알고 계세요. 네. 또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오토데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설업 종에 이제 종사하신 분들을 다 아실 CAD라는 네. 제품을 만드는 1980년대부터 있었던 회사예요. 그래서 CAD라는 건 결국 3D로 2D나 3D로 어떤 제품을 이렇게 모델링해서 이미지를 모델링해서 이제 시제품을 만드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2D, 3D를 만들 줄 알, 2D, 3D를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에서 쓸 수 있는 2D, 네. 3D 만드는 소프트웨어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름이 이제 마야. 마야. 3DS Max라는 예. 제품이에요. 제품명이, 소프트웨어 제품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야 같은 경우가 이제 글로벌 1등 하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한국 기업들이 VFX라고 예. 비주얼 이펙트를 네. 이제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사실 요 기업들의 이제 대빵이 예. 오토데스크 같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물론 예. 우리나라 회사들도 되게 글로벌 시장에서 잘하고 있지만 예, 예, 예.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는 오토데스크 같은 기업이다. 그래서 이제 오토데스크의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네. 유니티 말씀하셨는데 유니티는 게임 엔진이잖아요. 예. 그래서 캐릭터를 오토데스크 마야로 예쁘게 만들면 예. 이 캐릭터를 유니티에 삽입해서 유니티는 움직일 수 있게, 그러니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예, 예. 거예요. 그럼 이제 예쁘게 이 캐릭터를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마야 같은 제품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예쁘게 그래픽으로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건 오토데스크 아니면 어도비의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오토데스크 제품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유니티에도 단순하게 어떤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은 갖추긴 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단순한 기본적인 것만 갖췄기 때문에 네. 더 예쁘고 정교하게 만들고 싶으면 반드시 마야와 같은 다른 제품을 써야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 3D 모델링이 꼭 얘네만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 꼭 해주세요. 다른 네. 경쟁 기업은 없냐. 맞아. 늘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오큘러스,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떠올리시잖아요. 네. 근데 그 오큘러스 안에서 돌아가는 그 게임을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오큘러스 미디엄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페이스북이 쓰거든요. 네. 근데 이 미디엄을 페이스북이 자체적으로 한 2, 3년 투자해서 개발을 했어요. 예. 근데 이거를 2019년에 페이스북이 매각을 해버렸는데 어느 회사에 매각을 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네요. 네, 바로 어도비에 매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도비가 내가 살게라고 한 게 아니라 네. 페이스북이 내가 팔게라고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면 우리가 AR, VR, 인공지능 같은 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서 더 고퀄리티의 어떤 결과값을 뽑아낼 수 있잖아요. 예, 예. AI도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결과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도비한테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페이스북이 아 이게 내가 그렇게 투자를 막 한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30년 넘게 40년 동안 이미지 데이터를 축적해온 어도비가 우리보다 훨씬 같은 효율로 더 나은 결과 아웃풋을 낼 수 있겠구나 해서 이 미디엄을 어도비에 매각을 해서 지금은 오큘러스에 들어가는 제품을 이제 어도비 솔루션을 통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그래픽 산업이라는 게 예. 지금까지의 업력, 지금까지의 어떤 히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축적된 라이브러리가 얼마나 많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정교하냐에 따라 더 정교한 이미지들이 생성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토데스크나 어도비처럼 네. 업력이 이렇게 오래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규모의 경제 이뤄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요즘같이 주가 빠졌을 때 우리 흔히 우리 미래에셋 증권에 계신 수많은 명망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해자가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네. 그러면 이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도 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오래된 업력으로 관련 이미지나 이런 데이터를 축적한 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앞으로 왜 더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네. 없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메타버스가 지금은 우리가 B2C,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반 유저들, 그러니까 뭐 게임, 주로 게임이라든지 뭐 콘서트를 본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B2C 그 산업에서는 사실 수익 모델이 광고나 네. 아니면 광고를 통한 이커머스 매출밖에 발생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특히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본격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을 공략해야 되거든요. B2B 시장으로 네. 들어섰을 때 예. 제품 자체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메타버스도 분명히 B2B, 우리가 비즈니스 영역에서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B2B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공장에서 메타버스 안경을 쓰고 실사를 직접 가지 않고 공장을 네. 둘러본다든지 아니면 뭐 회의를 한다든지 회의는 지금도 하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제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을 수 네, 있다든지 네. 뭐 이런 식의 메타버스가 진짜 우리 실생활, 업무 생활, 비즈니스 상황에서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각 산업마다 필요한 각 산업마다 각각의 메타버스 세계를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니티 같은 경우는 게임 세상을 만드는데 특화된 네. 엔진이잖아요. 네. 그거 말고 오토데스크 같은 경우는 건설 현장에 특화된 메타버스 시대를 네. 세계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의료 같은 경우는 의료 현장에 특화된 게 필요할 테고 예. 금융산업 같은 경우는 또 뭐 트레이딩이라든지 예, 예, 예. 그런 거에 특화된 시스템이 필요할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각각의 기능은 결국은 각각 특화된 기업들이 등장을 하겠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메타버스 핵심 가치인 이런 3D로 움직이는 그래픽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어떤 기능이 추가되더라도 네. 이
어도비나 오토데스크가 가지고 있는 3D 이미지 제작 능력은 반드시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오토데스크나 어도비 같은 기업은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예, 야, 우리가 메타버스 그러면 게임하고 노블록스만 생각했었는데 뭐 다양한 전후반 관련 산업들이 쭉 있었네요. 오늘 잠깐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원만하게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CDN과 관련된 기업 하나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안에 다양한 이미지를 아주 세련되게 구현할 수 있는 데이터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좋은 툴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었을 때 움직이는 모션화할 수 있는 일종의 엔진을 만드는 회사들 이런 것들을 또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려보낼 생각 없습니다. 자, 이 모든 인더스트리가 갑을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의 좀 주도권을 갖고 교섭력을 갖고 있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 가지 좀 다른 업종이 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종이 키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는 데는 좀 어디를 더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분야 중에서요. 네. 가장 키 플레이어는 사실은 어도비 같은 기업이죠. 네, 어도비가 워낙 많은 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어도비가 최근에 이제 3D Substance라는 Substance 3D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오토데스크의 강점은 3D 모델링이었고, 네. 어도비의 강점은 애프터 이펙트라고 우리 CG 입힌다고 하죠. 예, 예, 화면에. 예. 그렇게 3D를 합성하는, 2D 3D를 합성하는 데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서 이런 3D 모델링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Substance 3D란 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워낙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강한 자산과 유저와 자기들의 브랜드 인지도와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도비가 이런 메타버스 시대에 굉장히 유리한 입지에 놓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산업 전방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회사들도 이런 거 좀 살펴보셔라 말씀을 또 주셨네요. 이 메타버스요. 이렇게 계속 급변하는 인더스트리는 물론 위원님이 가끔 나와서 저희들 또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늘 궁금합니다. 이거 어디서 이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학습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항상 위원님 나올 때까지 또 기다릴 수는 없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에서 자꾸 뭐 게임을 해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하세요? 뭐 사실 기사를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어떻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 메타버스 ETF도 이제 출시가 됐는데 나스닥의 미국 운용사로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그 운용사에 편입된 종목들을 보면 이 종목이 왜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가 너무 로블록스, 유니티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이 왜 들어가 있지? 싶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사실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건 엔비디아고요. 그 ETF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특히나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산업은 한국에서 좀 스터디하기가 리서치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게 ETF에 어떤 종목들이 담겼는지, 이 종목들이 왜 담겼는지, 그리고 ETF 같은 경우에는 자세한 설명도 사실은 항상 제시를 해 주시잖아요. 각 운용사에서.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또 하나 생각납니다. 그 메타버스 관련 주식으로 분류되는 것 중에서 사이버 보안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건가요? 제가 아까 CDN 말씀을 드렸으면서 이제 트래픽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사실은 사이버 보안 이슈가 같이 정비례 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해커들이 트래픽이 늘어나면 사실 해커들도 같이 더 물만난 고기처럼 덤벼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더 많이 최근에 이 사이버 보안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 트래픽이 많이 전달이 될수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건 배송이 더 많이 되면 네. 그 배송되는 물건들을 지키려는 어떤 보안 툴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기업들에 대한 수요도 트래픽 증가와 함께 같이 정비를 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사이버 보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많이 주목하시는 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든지 네. 지스케일러. 네. 그리고 데이터독 같은 기업들 많이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도 메타버스로 분류됐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설명 덕분에 그 메타버스 ETF나 이런 거에 담겨져 있는 주식들은 왜 여기에 이런 게 분류되는지 또 관련 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왜 이런 기업들까지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확실히 이해하게 됐네요. 한번 이런 설명을 쭉 듣고 나야 저희가 개별 기업들의 움직임이나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는데 오늘 아주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 그러면 저희는 위원님 말 듣고 그냥 당분간 이쪽에 묻어서 내년에 좀 수익 거둬도 되는 거죠? 네.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좋은 기업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태동하는 시장이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점점 빠르게 변화되는 시장이니까 좀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 2부에서 또 우리 앞으로 유망할 분야인 메타버스 제대로 배워봤고요. 자, 3부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모시고 미국 주식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